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사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. 새로운 속임을 맡은 사제들은 2월 8일까지 부임해야 합니다. 서울대교구가 성경 통독 운동을 전개합니다. 2년 만에 성경을 완독할 수 있도록 통독표와 지도도 제작했습니다. 2월 2일 주님봉헌 주길이자 축성생활의 날을 앞두고 40년 넘게 가난한 이들과 살아가는 이재달 수사를 만나봤습니다. 2022년은 이민년 호랑이입니다. 한국 천주교 역사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 이야기 나눠봅니다.